안녕하세요 여러분, 조이입니다. 2018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벌써 2월이에요. 네, 벌써 2월입니다. 저는 살짝 어떤 기분이냐면 1월을 좀 도둑 맞은 그런 기분이에요. 네, 1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. 더군다나 이번 연도는 2월이 28일까지라고 해요. 여기서 잠깐, 왜 2018년은 2월 28일까지냐? 지구와 태양을 함께 도는데 365일이라고 하죠. 365일이라고 하는데 한 4분의 1 정도의 오차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상 365.25일인 거죠. 그래서 4년이 지나면 이 오차가 하루가 되는데요. 그래서 4년마다 하루씩 그 적금 들어놨던 오차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2월 29일이고 그 윤달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그 윤달을 저희는 한 2020년 정도에 만나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2018년은 우리가 하루가 없어. 결론적으로 2018년을 소중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야? 어쨌든 본론으로, 그래서 1월에 다들 2018년 계획은 다 짜셨나요? 보통 뭐 돈 모으기, 여행 가기, 아니면 뭐 공부하기,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영원한 숙제인 다이어트를 하는 거, 뭐 그런 여러 가지 알찬 계획들을 다 짜셨겠죠? 저 또한 2018년의 1월을 2018년 계획을 짰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. 거의 한 달 동안 계획을 짰죠. 근데 저는 좀 지독한 계획충이에요. 일단 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뭘 해야 되고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하게 계획을 다 손으로 일일이 적고 그거를 수행했을 때 그걸 계획을 쫙 그어버리는 딱 그 맛에 계획을 짰는데, 아무튼 계획을 짜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. 그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비밀입니다. 그 중에 제 2018년 다짐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2017년을 같이 반성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마음을 굳게 먹자 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살짝 좀 제 다짐을 공유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자극시키고자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. 일단 먼저 2017년 리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. 저에게 있어서 2017년은 좀 욕심을 많이 부렸던 해였어요. 굳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결론적으로는 저 자신을 좀 혹사시키는 그런 해이기도 했고요.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외롭기도 했던 그런 타지에서의 한 해였습니다. 물론 얻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거. 이건 제가 2017년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아요.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거. 그리고 뭐 여행을 많이 다닌 거? 사실 2017년은 제가 살아온 해 중에 여행을 가장 많이 다녔던 해이기도 해요.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기도 했던 해죠. 그리고 뭐 인턴을 시작하고 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, 이게 좀 제가 욕심을 부린 부분이긴 하지만 제 자신의 한계를 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했어요. 이렇게 좀 2017년은 저한테 이런 해였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롭게 2018년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. 저는 일단 제 1년의 계획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었어요. 첫 번째는 상반기, 두 번째는 하반기,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계획이죠. 그래서 상반기는 제가 사실 6월에 졸업을 해요. 네, 졸업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좀 더 열중을 하고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, 그게 이제 저의 상반기 가장 큰 목표고요. 그리고 저의 캐나다 생활이 지금 거의 끝무렵에 다다르고 있어요. 그래서 캐나다 생활도 멋지고 기분 좋게 마무리를 잘 하는 거, 그게 저의 상반기 목표입니다. 두 번째, 하반기. 제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라를 이동할 생각 중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. 정확하게 어느 나라를 갈지, 어떻게 갈지, 그리고 언제 갈 것인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왜 그 나라에 가야 하는지,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뭘 할 건지, 내가 뭘 배울 건지,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, 내가 잃을 수 있는 것,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저의 두 번째로 큰 과제입니다. 2018년의 큰 과제. 사실 자세한 건 정해진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제 영상 속에서 이 질문들의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
그리고 세 번째, 2017년에는 제가 제 정신적인 건강에 스스로 투자를 많이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. 제 몸을 좀 많이 혹사시키고 저 스스로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2018년에는 좀 제 스스로 제 정신적인, 제 육체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이 계획을 좀 짜봤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일기를 매일 쓰는 겁니다. 사실 일기를 쓰는 거는 저의 굉장히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예요. 거의 10년 넘게 일기를 써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일기를 매일매일 쓰던 버릇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. 막 한 달에 한 번 쓸 때도 있고. 그래서 2018년에는 좀 일기를 매일매일 써보고자, 단 한 줄이라도 써보고자 이 계획을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. 이건 제 일기장인데요. 제 일기장의 제목이 심지어 Even in one sentence예요. 한 문장이라도 적자, 이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운동을 하는 건데요. 이거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자 뭐 이런 계획도 있지만, 저는 좀 운동을 버릇을 드리고 싶어요. 항상 좀 자주자주 가고, 마음을 먹어야만 가는 게 아니고 좀 제 일상생활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. 이게 가장 힘든 시천이죠. 네. 세 번째는 영화를 자주 보는 건데요.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못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를 좀 자주자주 보는 거, 그게 바로 저의 세 번째 계획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조이책을 만드는 건데요. 이건 좀 살짝 특이하죠?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. 좋아만 했지 잘 쓰진 않아요. 네. 특히 저에 대한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. 책을 써야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저에 대한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지금 밖이 너무 추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. 일단 현재 이야기부터 캐나다에 책을 쓰기로 한 거죠. 이 책이 사실 출판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또 제가 좀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의 프라이버시한 출판을 하는 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. 영상 편집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어요. 영상 편집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. 영상을 공부한다는 게 이제 영상 편집을 배우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, 또 다른 의미로는 좀 제 채널의 컨텐츠를 좀 더 탄탄하게 다지는, 그래서 이 부분도 저의 2018년에 좀 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.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멋있는 휴양지나 여행지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가는 거를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제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. 물에 대한 뭔가 살짝 공포증이 있는데,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, 제 측근들은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물개들이거든요. 그들이 물속에서 놀 때를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아, 2018년에는 이 나의 물 공포증을 한번 깨보자 해가지고 세운 계획이 캔스쿠버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. 제가 그런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밌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의 러프한 2018년의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은 2018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? 그 계획들을 댓글에다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세요. 저도 궁금하거든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, 계획은 짜는 것보다 그거를 달성하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들 말하지만,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하고 탄탄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이 있는 계획을 짜는 것부터가 일단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구독자님들도 좀 더 계획적이고 단단한 그런 2018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. 오늘 영상을 또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,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